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춘명입니다, 여러분. 아, 다육들이 딱 땅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예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 성장을 하는 게 어느 틈엔가, 뭐, 웃사람도 많고, 또 줄기 성장을 해서 또 그런 매력이 있는 다육들도 좀 몇이 있긴 해요. 아, 그 춘맹은 가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키우는 특성상 큰 화분을 쓸수 없다 보니까 작은 화분을 쓰다 보니까 얼굴의 무게를 갱신이 좀 버티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자라서 또 이런 매력도 있죠. 그래서 빨간 화분에 그냥 이렇게 매력적으로 크는 다육이가 있는가 하면 아, 이 아이가 햇빛이 부족한지 아모르파티 키우신 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줄기 성장을 해서 어느 순간에 크기를 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기 성장하는 다육이 보기 흉해서 다시 그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받고 다시 납작하게 엎드려서 키우려고 그렇게 또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이 아이도 나름은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다글다글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놔뒀더니 줄기 성장도 하고 부피 성장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생육 조건이 지금 오늘 이제 온도가 높긴 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영하로 뭐 마이너스 16도로 떨어지긴 했었는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18도로 보이시나요? 18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낮에 온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또 온도가 차오릅니다. 아, 여기 벤바디스도 이렇게 그 줄기 성장을 하고 얼굴은 다글다글하죠. 햇빛이 있기 때문에 줄기대로 크고 이제 한번 모아줘야 될것 같긴 하죠, 여러분. 얼굴이 좀 예쁘고.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이렇게 빛이 흐리되거든요. 거의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빛이울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음팍음이라는 다육이거든요. 보통 이제 다육들이요. 굴강성이라고 해서 햇빛을 쫓아서 얼굴을 쭉 빼기도 하죠. 햇빛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이렇게 이제 휘어지고 굴절되는 이유가 바로 이그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식물에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햇빛 반대 방향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면 있는 옥신이라는 그 식물체가 세포 벽을 약화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물을 주고 또 세포를 느슨하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성질이 바로 옥신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또 햇빛을 쫓아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쭉쭉 이렇게 얼굴을 뒤쪽으로 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옥신이 없다면 이제 아이들이 균일하게 자랄 텐데 많은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그 우리가 찰스 다인부터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햇빛이 많은 여름, 봄, 가을 이런 때는 햇빛이 골고루 비치니까 옥신이 숨어 있더라도 햇빛이 골고루 비치면 이렇게 굴절돼서 웃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이런 다육이는 좀 괜찮죠, 돌이요. 햇빛이 있는 쪽에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반에 음지가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잘안 드는 곳에 있는 이 비추리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뺍니다. 옥신 때문에 늘어나죠, 뒷부분이. 햇빛을 쫓아서 또 얼굴을 또 그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수용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확실히 햇빛이 부족해서 이제 대체로 우리가 생장성을 틀어주긴 하는데 올해 제가 여러분 몇번 틀어주질 않았더니 그리고 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육들이 이렇게 굴절이 되고 또 목을 빼고 이렇게 웃자람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봄부터 가을까지 밖으로 뺐던 다육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다져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햇빛이 없고, 특히 이제 거의 신입이라 마찬가지, 그리고 또 햇빛이 많이 달궈지지 않은 다육, 이런 경우에는 굴절되고, 웃사람이 심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밖에 있었던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눈 오는 경우가 많았었죠. 흐린 날이 많고, 이러다 보면 굴절되고 아이들의 웃사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동생들을 여기에 부용을 선물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매만져 줘야 되지 않느냐. 와서 그 애프터 서비스 좀 해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아이도 햇빛 쪽에 이렇게 놔뒀더니, 물을 좀 아껴서 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하죠? 햇빛은 모자라죠? 이러면 웃자람이 굉장히 심한 게 겨울 다육의 특징이에요, 특히. 추우면 괜찮은데, 5도 미만으로 있으면 생육 조건, 아이들이 뭐 부피 성장이라든지 크기, 무게 성장을 하는데, 크게 이제 간여를 안 하는데, 따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15도 이상이 되고 생육 조건이 되면 아이들이
부피 성장과 길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좀덜 주고 아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우쭐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육 특성상 에케베리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식물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우쭐함이 심한 특성이 있는 그런 다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고스티거든요. 이 아이도 한 3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 볼품은 없고 관리가 잘안 돼서 거리도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랐지만 이 아이도 이제 그 길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목을 쭉 빼고 아무래도 줄기를 많이 저쪽으로 그 햇빛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래도 햇빛을 좀 많이 못 보고 생장등을 많이 켜주지 않았던 요그 러블리 로즈도 마찬가지로 줄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긴 파필라리스라는 다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여기 보면 조금씩 그 잎이 올라오긴 해요. 새 잎이 생장점에서.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됐어요.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아이도 길이 성장을 맙니다. 줄기 성장을 많이 하는 다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록초록하고, 이제 줄기가 많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육들이요, 이제 특성에 따라서 길이 성장을 많이 하고 줄기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 러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면 한 2, 3년 차 되면 이렇게 줄기를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매력이 있어서 색깔 예쁘죠? 또 이제 그, 다른 아이들이 초록둥이인데 반해서 러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올려서 줄기가 길더라도 또 매력적인 게이그 러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이도 줄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커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분갈이 했다고. 근데 이 아이도 확실히 이제 다글다글 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베란다 거리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11월까지는 이렇게 그 줄기를 많이 키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한 부분은 지금 겨울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물을 좀 많이 소량을 줬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좀 말라 있다 이러면 제가 좀 물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줄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특성이 있는 다육들은 특히 더 힘을 내서 쭉쭉 햇빛 쪽으로 목을 빼고 아, 나 이제 용케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잎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하엽이 지고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자란 거죠.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이 아이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적심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에 특히 제가 그 늦가을에 적심을 해보니까 햇빛이 부족할 때는 적심을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적심한 이후에도 시기가 봄하고 가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햇빛이 없을 때 적심을 하면 생육 조건이 좋지 않죠. 15도에서 보통 다육들이 성장하는 게 보통 25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또 웃자람이 다시 웃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은 봄에 특히 생육 조건이 좋은 15도에서 20도까지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될때 그때 이제 적심을 해서 새 여기에 이제 자구를 올리고 또 이제 아이들 키워주고 나머지는 또 상단부에 있던 다육들은 또 이제 뿌리 내려서 심어주면 개체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베란다 환경에서도 여러분 개체수를 늘려서 이렇게 다시 예쁘게 키우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예쁜 아이 갖다가 키우고 이제 사랑스러운 얼굴 보는 게더 재미있지 많이 재미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 베란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도 꽤 지금 웃자람이 심하죠. 근데 이렇게 또 떨어진 곳에는 자구도 올리고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5단 선반 밑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햇빛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라긴 합니다. 그래도 줄기 성장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겨울이 다육들한테는 햇빛이 부족하니까 목을 빼고 햇빛을 향해서 아이들이 치우치긴 합니다. 확실히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이제 등 돌리고 이제 삐진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쪽으로 돌려서 얼굴을 좀 피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햇빛을 쫓아서 많이들 얼굴이 돌아가니까 한 번씩 돌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여기에 놓진 않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 선반에 두긴 하는데 여기도 지금 웃자람이 심한 여기에 줄리아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그 퍼플 딜라이트도 이렇게 돌려서 한 번씩 돌려주면 얼굴이 이제 다시 쓸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돌려주고 키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장등 켜주는 거가 옳아요, 여러분.
왜냐면 햇빛이 가지 않는 곳, 둥근이 비추리라든지 움파금, 분명히 얼굴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늘어난, 그래서 꺽다리가 된 다육두를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